자, 그 제가 이제 요즘 중국 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정신없었는데 어제 공지가 떴더라. 빛나는 MC와 함께하는 BJ 아나테이너 콘테스트. 그래서 멘티 BJ를 모집한다는데 나도 공식 방송 진행 잘할 수 있다. 내 손으로 길을 잡아보자 하는 건데. 그래서 행사 MC, 쇼호스트, 아나운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은 총 8회차고 이 콘테스트를 해서 상품을 준다. 그래서 뭐 이게 잘 되면 그래서 4월 14일까지 모집하는데 나 중국 갔다 올 때까지 모집하거든요. 누적 방송 시간 100시간 넘었고 해서 행사 MC, 쇼호스트, 아나운서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8주간 주 1회의 기초 전문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나테이너 콘테스트 참여를 통해서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의 MC 기회, 공식 방송 사실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 나는 내가 공식 방송 한번 해그 출연하는 거 말고 한번 MC를 해보고 싶어서. 물론 출연해도 되겠지만 좀 저도 한번 MC 해보고 싶거든요. 공식 방송 MC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게 되더라고. 공식 방송 몇번 나가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나테이너 교육 수료증 주고. 그래서 방송국 공지하고. 하여간 근데 나는 쇼호스트는 딱히 하고 싶지가 않고 사실 나는 그 아나운서 스타일보다는 행사 MC 쪽을 하고 싶었어요. 네, 예진 안녕하세요. 행사 MC를 해보고 싶었다? 근데 원래 행사 MC면요 이제 그 공식 방송 MC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 중에 이제 쿤이 있잖아요. 쿤이가 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MC 출연 잘안 하는데 그 BJ들 중에 현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창명 씨 성대모사 그 잘하는 분인데 하여간 그렇게 막 활활 막 띄우는 그런 MC거든. 근데 내가 어릴 때는 그런 걸 자신 있어 했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중학교 때 방송파도 활동하고 중학교 때 방송반 활동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좀, 아나운서 쪽 아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행사 MC 이런 쪽으로 뭐 기회를 얻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알고 지낸 사람들이 꽤 있었지. 알고 지낸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평소에 이제 우리 집에서 방송을 할 때, 제가 그거를 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방송할 때, 좀막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그, 뭐냐. 좀 아나운서 쪽으로, 사실 아나운서 쪽 톤이 좀 어울리긴 해요. 저는 MC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 톤이 좀 어울리는데 근데 이제 아나운서들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그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나운서 막 행사에서 마이크 잡고 막 원피 막원막 되게 라인 이쁜 원피스 입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유경이 누나 스타일이죠. 그런 유경이 누나 스타일 같은 그런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런 이제 스포츠 쪽 아나운서들 있어요. 그 캐스터들. 그러니까 아나운서 교육을 받겠지만, 이 사람들은 캐스터여가지고 그 경기를 중계를 할 때, 샤우팅을 좀할줄 알아야 돼. 네! 큽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걸좀 이제 하는 MC.
그 아나운서들이 그런 이제 경기 캐스터 있죠. 그리고 그 게임 방송 캐스터 있잖아. 나도 이제 게임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임 방송 캐스터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 게임 방송 캐스터를 좀그 해보고 싶고, 그래서 계속 공식 방송 MC 기회 이런 거 얻을 수 있고. 근데 이번에 그 진행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상세한 일정은 멘토비제이와 멘티비제이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일단은 그 쇼호스트 멘토비제이, 그 중국은 다음 주 수요일에 가요. 다음 주 수요일에 가서 금요일에 와요. 다음 주 목요일이 대한민국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고, 그래서 내가 중국 갔다 오는 동안이 이걸 신청 기간이었는데, 일단 쇼호스트 스피치 쇼호스트가 이제 민철님이고, 그리고 아나운서 쪽이 김성씨? 유경이 누나가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그렇게 꾸준히 하지를 못해가지고 씨 아나운서 멘트에서 탈락을 한것 같은데. 몰라, 유경이 누나가 이거 할 틈도 없지만요. 예, 유경이 누나는 그 매일 그 주식시장 마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행사 MC. 목요일 저녁? 근데 전민성님은 왜 이리 왜 전부 다 밤이지? 다 밤이라서 굉장히 그 늦어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신청하기 매뉴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메뉴가 나오나? 자기소개, 지원 동기, 중복 가능. 그러면 나 중복 가능하면 쇼호스트만 빼고 다 신청해볼까, 그러면? 일단은 약간 그렇고, 그 일단은 아나운서가 목요일, 그리고 행사 MC. 근데 이게 그총총 8주 교육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박정현님 신청했고, 허원이님 신청했고, 신동재님 신청했고, 미지수님 신청했거든, 첫날에. 아유, 뭐 미지수님이야, 뭐 나중에 내가 그 중국 갈때또뭐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 일단은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공식 방송에서 뭐 그런 중계하거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뭐 진행 욕심 있잖아요. 사실 그런 진행 욕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그 진행 욕심에 대해서는 뭐 방송반에서 마이크를 잡아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방송반에서 마이크를 잡아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 저는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은 그런 MC들이 그 아나운서들이 있었다, 그 주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나운서들 중에서 제가 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까지는 일단 유경이 누나가 있고요. 예전에 다른 아나운서들도 몇명 있었는데, 좀 이런저런 일을 또 같이 해본 아나운서도 있고, 그리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아나운서도 있고, 네. 하여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예전에 몇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뭐 말은 안 하도록 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건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그 아나운서 멘토 BJ분이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고 그런 건그 모르겠는데 그 뭐냐 그런 좀 전에 내가 그렇게 썩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사람들하고 뭐 혹시 아는 관계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아나운서세요? 막 그런 분들 만날 때면 조금 그 인맥을 넓히는데 좀그 두려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사건이 좀내 방송 초기 때 있었던 일인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 내가 정말 이 분야로도 도망가 보고 저 분야로도 도망가 보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한때 내가 좀 책을 써볼까 그런 생각도 했다가 지금 책을 쓸 생각을 접은 지금 잠정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알고 있는 작가분이 그 원래 그 교육 멘토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작가분의 그 멘토 스쿨로 그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책을 냈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어요. 뭐 내도 그 사람이 책을 내도 난안살 거니까. 관심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그 북포럼 MC 이런 것도 되게 여러 번 했었고 북포럼 MC를 굉장히 자주 했지. 북포럼하고 CU 토크.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줬던 그 대표님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어쩌면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그 BJ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덕분에 지금 BJ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방송 5년 차가 됐고 되게 그좀 그런 어떻게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은데 나는 어쩌다 보니 그런 경험은 되게 많아. 근데 좀 그럼 며칠 전에 내가 그 방송 하루 쉰적 있잖아요. 그 일부러 쉰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그 음악 관련해서 지휘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좀그평 말하듯이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말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거에 대해 굉장히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전까지는 뭔가 그렇게 내 목소리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내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악플을 달고 그러는데도, 나는 흔들릴 필요가 없었죠. 악플을 달아도 나는 그 사람들을 강퇴시키면 되니까. 그 사람들 강퇴시키면 되니까 나는 그렇게 힘들어할 수가 없었어. 내 컨텐츠에 집중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런 내목 상태에 대해서, 그런 내목 상태에 대해서 좀, 이번에 감스트님도 그랬다잖아요. 감스트님도 그 MH데이 때그 해설 나갔다가 그 목소리 악플 엄청 달려가지고, 그 감스트님도 뭐냐 한번 그목좀 치료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되게 그 BJ들한테는 그 목소리나 뭐 말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랬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BJ 본인의 자존감이고 방송 진행했던 스타일이고 그런 거 자존감이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물론 그쪽이 음악 전공자지만 음악 전공자였지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 굉장히 그 뭐냐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입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송을 쉬거나 그러지 않았잖아. 응? 방송을 뭐 며칠 쉬고 오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 이유가 난 그냥 부딪히고 싶었어. 부딪히고 싶었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원을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그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컨텐츠 확대를 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몇 명이 더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좀 제가 그 뭐냐 그앞 어차피 이번에 새로운 그 학습 PD님한테 제가 명함을 받은 게 있으니까 제가 내일 뭐 오늘 그 뭐냐 비자 받아오고 유현진 선발 경기 중계하고 그 다음에 방송 끝나고 한번 좀 물어는 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고 하여간 그런 쪽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좀 지금 내가 그런 그 커리어 활동에 있어서 좀더 확장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해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그래요. 지금 현재 진짜 그내 목소리라든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뭐 목소리가 나쁘고 말하는 방법이 그렇게 나빴나?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방송 5년 차에 뭐 그렇단 거예요.